오늘 자 자전거 블랙박스에 찍힌 한강에서 러닝 뛰는 손흥민? 뭔 말이야? 이 아저씨가 손흥민이라고? 맞아? 닮은 사람 아니야? 진짜 소니야? 손흥민이를 확률 99% 이상?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손흥민이 월클 아닙니다. 그 영상 손흥정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진짜 월드클래스 선수라고 얘기해도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을 것만큼.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절대 흘리주신 전 세계적으로 기적 같은 대견스러운 혼자의 힘으로 성. 아니 원본 영상을 봐야지.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 저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 손흥정 그 저기 저 손흥정 뭐 감독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 손흥정 감독님의 생각하는 월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월클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최고의 클럽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버티는 것 그것이 진짜 월드클래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시나 뭐 클럽 생활 한 진짜 한 거의 막 6년 넘게 했던 예. 근데 이상한 영상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손흥민 선수는 아직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생각이 변함없어요? 저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하게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월드클래스. 아 여기 나온다. 누가 있나요? 월드클래스요? 글쎄요 전 세계에 최고의 클럽에 가서 생존할 수 있는 수준? 거기까지 가려면 뭐가 더 좋아져야 될까요? 뭐가 더 나아져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 모든 분야에 10% 정도만 더 성장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직 월드클래스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지 않아? 겸손해 보이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신념이 확고하신 분인 것 같아. 졸라 멋있는 것 같아 나는 진짜로 카리스마 지려. 좀 외모적으로도 좀 멋있게 생기시지 않았어? 그 생각이 맞지? 어 저렇게 키우셨기 때문에 지금의 소니 있는 게 아니노.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진짜. 아빠랑 엄청 막역한 사이겠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야 멋있다 진짜.
많이 팼다고? 그건 사랑의 매 아니겠어? 내가 자식을 팼는데 그 팬 것으로 인해서 자식이 똑바른 길로 간다. 자식이 월드클래스로 간다. 그러면 나는 그건 사랑의 매라고 봐. 폭력이 아니라. 근데 팼다는 증거가 어딨어? 저는 흥민이 많이 팼어요. 저는 월드클래스 국가대표들 많이 팼어요. 많은 분들, 만나시는 분들 많이 팼어요. 아씨, 뭔 소리. 아이, 노잼. 노잼, 노잼. 악마의 편지. 아무튼 멋있네요, 손흥민. 지금도 뭐 불티나게 팔리고 있나요? 노스세븐. 뭐야, 편의점에서. 어? 중국이네? 나 진짜 손흥민인 줄 알았잖아. 중국이잖아. 모자는 참 이쁘다. 이 모자 가격 얼마예요, 랄프 씨? 뭐가요? 손흥민이 자기 이름으로 낸 그 패션 브랜드 노스 세븐이에요. 색감 이쁘지 않아? 그치? 괜찮다. 모자 47,000원이요. 47,000원? 예. 하나 사라, 랄프야, 이거. 하나 사자. 뭐 선생님? 인터넷 주면 돼? 판매 종료라는데요? 어? 판매 종료됐어? 예. 네. 아이, 비싸요? 7월 4일부터 다시 저만나고. 내일 모레부터? 네. 저는 이 민트색이 좀 잘 어울릴 것 같긴 하네요. 요거 하나 사야겠다. 47,000원 괜찮은데 이쁜데요? 예. 패션 쪽으로 좀 감각 있는 제 눈에 들었을 정도라면은 이 브랜드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모자 이쁘네요. 쿠팡운이 할 말? 쿠팡에서 옷 사다 입는 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만원짜리 바지도 쿠팡에서 사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지 얼마나 이쁜 줄 알아요? 이 바지 얼마나 내구성이 뛰어난 줄 알아요? 심지어 이 바지 만원짜리 두 개 샀어요. 같은 색이 두 개나 있다는 거예요. 안 갈아입는 줄 알죠? 갈아입어요. 전 이걸로 올 여름을 날 생각이에요. 2만원으로. 단돈 2만원. 믿겨주세요? 보고 배우세요, 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얼마인가요? 만원입니다. 아니, 이렇게 앉아있는데 뷰랄이 어디가 나온다고 뷰랄이 보인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 진짜 뷰랄 안 보여요, 뷰랄. 뷰랄. 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뷰랄 말씀 좀 자제를 부탁드릴게요. 이거 아우라 바지 치면 나올 거예요. 아우라 바지. 예.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남신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개 키우는 집의 새벽, 조용한 새벽, 집안 어디선가 타닥타닥 찹찹찹찹 강아지 집안 돌아다니는 발소리가 들린다고? 새벽에 안 자요? 강아지 키우면? 안 자고 돌아다녀요 새벽에? 왜? 아 얘도 물 마시러 다니고 그러는 거야?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잠을 나눠서 자요? 물 먹는 소리 찰지다고? 뭔가 좀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처음에 되게 귀엽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익숙해져가지고 진짜 가족 구성원이 됐을 때 그 강아지의 느낌은 진짜 좋겠다. 심심할 일이 없겠네. 새벽에 딱 일어나면 불 켜고 딱 일어나면 불 딱 켜면은 강아지가 놀래갖고 탁 쳐다볼 거 아니야. 왜 일어났어요? 원래 이 시간 주무실 시간이잖아요. 그럼 넌 왜 일어났냐 임마. 나랑 놀자. 그러면 목줄 채워갖고 그냥 새벽에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이 강아지와의 유대감이 있는 분들 참 부럽습니다. 저도 실행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똥 치우기 싫어서요. 예, 저 똥 치우기 싫고 털 날리는 것도 싫고 냄새 나는 것도 싫고 그래요. 그래서 못 키우겠어요. 랄프 시킬까? 랄프한테 항상 물어봐요. 나 어쩌다가 강아지 유튜브 영상에 빠져갖고 막 3시간, 4시간씩 유튜브 영상을 봐요. 강아지 영상을. 시바견도 보고 이거 보고 막 그러면서 혼자서 막 망상하거든요. 아, 한 마리 데려다 진짜 키워볼까? 폼에 한 마리 키울까? 곰돌이 컷 한 폼에 존나 귀엽네. 와, 그 다리 짧은 게 이름 뭐지, 랄프야? 다리 짧은 게 그 소세지야? 아, 걔 짧으네. 곰에? 아니, 짧으네, 다리 짧으네, 쇼트. 아니 닥스훈트 걔는 안 귀엽잖아. 웰시코기. 그래 웰시코기. 웰시코기 이렇게 다리 짧아갖고 궁뎅이 빵실빵실 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존나 귀엽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영상을 존나 본단 말이에요. 막 보다가 너무 이 유혹에 이끌려갖고 야 랄프야 강아지 한번 키워볼까? 그럼 랄프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키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연례 행사야. 강아지 한번 빠지면 맨날 야 키울까? 키울까? 물어봐.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죠? 강아지요? 예. 예. 랄프 형 햄스터 키우기도 바쁜데 쇼뷰. 햄스터도 괜찮아요. 햄스터 키울까? 네 햄스터 괜찮아. 햄스터도 좋아해? 밥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걔는. 밥만 넣어주면 걔는 지 알아서 다 해? 네. 그럼 지가 알아서 톱밥이랑 이런 거 다 치우고 해? 아니 청소 내줘야죠. 청소 지가 안 해? 못해? 예, 지능이 없어요 걔네들은. 지능이 없어? 주인도 못 알아봐요. 주인도 못 알아봐? 예, 형도 한나 고기로 볼걸요? 주인을 못 알아보는데 왜 키워? 관상형이죠. 햄스터 집에 방구 껴주면 좋아. 야 물고기도 주인을 알아본다는데?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그건 가끔씩 특출난 애들이나 알아봐? 걔들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데 그냥 알아본다고 사람들이 그냥 저기 하는 거야? 예. 그냥 지능이 없어요. 지능이 없어? 저는 주인 못 알아보는 새끼들은 진짜 그 키우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다가 비싼 고급 사료 로얄 캐닌 사가지고 뜯어갖고 한 주먹 딱 집어갖고 그 밥도 이쁜 스텐 그릇 사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예? 아무 바가지 같은 데다 주겠어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거기다 쓱 담아주면은 감사합니다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러고 나서 인사도 하고 먹고 그러진 못할 망정. 주인 못 알아본다? 저는 절대 키우고 싶은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인사까지는 못할지라도 주인한테 감사함은 있어야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우 전 진짜 그 고양이들이 주인을 좀 약간 자기 밑으로 본다죠? 아니면 자기 친구인 줄 알고? 저는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않으면 집안의 기강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인 못 알아보는 애들을 키운다는 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질 않네요.
집사가 왜 집사란 말이 왜 나와? 하, 넘어갑시다. 예. 가장 그래도 가장 사랑스러운 애들은 사실은 고양이보단 강아지 아니겠어요? 그쵸? 강아지들은 진짜 사랑스러워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예? 주인 사랑해주잖아요. 나만 봐주잖아요. 근데 전 털 날리는 것도 싫고 똥 냄새도 싫어요. 예, 여러분들 많이 키우세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수박 그만 좀 처먹으십시오. 아 근데 이거 진짜 여름에 제가 그래도 여름이 좋은 여름은 진짜 싫어요. 여름이 싫은 이유를 난 100가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이유? 여름이 좋은 이유? 단 하나. 그냥 그나마 하나. 수박 처먹는 거. 여름에 수박이 달다. 이거 말고는 여름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날씨의 계절이라고 봐요. 예. 여기서 문제 수박은 과일일까요? 아닐까요? 전 여름을 저주해요. 진짜. 나 여름이 너무 싫어요. 예?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진대요, 여러분들. 알아요? 코드 형성도 남자인데 방종하고 오늘 그 영상 찾아서 보는 거 아니지? 그거는 그런 드립은 재미도 없고 진짜 싫어. 너 같은 애들은 블랙해야겠다. 너 같은 애들은 신의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개자식아. 어? 나랑 관계 1도 없는 피해자들이지만 씨발 그래도 지킬 게 있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씨발 병신 같은 미치광이 같은 이 씨발로마. 어? 살면서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는 병신 무적행 인생. 이 씨발 무능력자 쓰레기 새끼야. 인방 보는 거 왜 아무런 인생에 왜 살아 숨쉬냐 너는? 죽지? 개새끼야.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새끼야. 무슨 조리 품처먹듯이 먹으면 어때? 아니 저딴 걸 왜 드립이라고 쳐? 응? 아우 쓰레기 새끼. 역겹잖아. 아무리 드립이라도.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진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오존층이 파괴돼서 그런 거예요. 형수박씨 무금? 오존층이 파괴돼서 그래요. 오존층이 뭐냐면 성층권이 있고 수박 그만 뭐가 있죠? 랄프씨? 설사한다고 못 멈추겠어? 성층권, 널려? 대기권, 또 뭐가 있죠? 열권이에요. 열권. 그 위엔 위에 오존층이 있어요. 지구를 덮고 있는 어떤 막이에요, 막. 근데 이게 리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지도 않아요. 에어컨 풀로 켜줄게. 이게 내가 대신 리필이 되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인간들이 너무 많이 써갖고 이게 많이 달아갖고 없어졌어요. 뭐에 달아서 없어졌냐면은 태양 때문에요. 태양이 이 오존층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존층이 얇아지는 바람에 지금 북극에 남극에 있는 그 저 남극 맞지? 어? 네? 남극 맞지?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갖고 해수면이 해수면이 높아졌어요. 윤군 과학 선생님 일타강이 좀. 그래서 이 태양 열 때문에 그 오존층이 원래는 지구에 들어오는 열을 어느 정도 막아줬었는데 오존층이 많이 파괴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린 맞잖아. 어? 예? 아니야? 네가 그렇게 설명해줬잖아. 그러니까 태양. 네가 여기 와서 설명해봐.
나한테 얘기해줬던 대로. 네? 네가 나한테 얘기해준 대로 설명을 해줘봐. 태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 인간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거 설명한 건 맞지? 그러니까 태양의 태양빛이 오늘 태양빛이 원래 저희 신체에 유해한 빛이에요. 안 좋지. 예, 안 좋은 빛인데 그거를 오존층이 걸러줘요. 오존층이 필터 역할을 해주는 네, 그런 지구막이었어. 예, 걸러서 이제 무해한 빛을 쐬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는 그게 이제 프레온 가스 때문이죠.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에어컨 떼고 형이 그 뽀삐하고 방방하고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을 좀 타고 다닙시다 앞으로. 어때요? 에어컨 네. 온도 좀 낮춰줘. 예, 바로 낮출게요. 23도로 가자. 두 개를 쓸게요 그냥. 에어컨 바로 부시고 선풍기 자연풍 쐬라. 괜히 계속 랄 선생의 맞춤식 눈높이 교육. 아 근데 진짜 싫어요. 진짜 여름 너무 싫어요. 넘어갑시다. 버스기사랑 결혼한 일본 여배우? 잘 못 나가겠지? 뭐 인기가 한때인 거니까. 버스기사랑 결혼하는 게 왜?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아 AV 배우였어? 아 그래? 이름이 신카와 유아라요. 93년생이고 12월 28일 날 태어난 일본의 여배우래요. AV 배우 아닌 것 같은데요? AV 배우 아니래요. 옆에 계신 분이 그 버스기사분인가봐요. 상대는 9살 연상의 촬영장 이동 버스기사래요. 여자가 남자보고 첫눈에 반해서 일부러 버스에 물건 놓고 내리면서 먼저 대시했대요. 사귀기 전에 결혼했는지 물어본 이후로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럼 저랑 사귀어요 라고 바로 고백했대요. 남자는 180에 왔고도 매력적이래요. 이게요? 와 일본은 그래도 아직까지 낭만이 있는 나라다. 역시 동아시아권 원탑 갓본 인정합니다. 야 이런 여자가 어딨어? 야 진짜 일본은 낭만이 있다. 상대방의 뭐 배경이나 지금 뭐 그런 뭐 직업이나 경제 수준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그냥 끌려서 인간적으로 1대1로 끌려서 인간 대 인간으로 어떤 배경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일부터 버스 운전해라. 이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아니 이거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코순이 분 계세요? 좀 본받으시면 안 될까요? 코순이 분들 여성분들 저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여성분들 여성 시청자들 좀 본받으시면 안 돼요? 보고 느끼는 거 없어요? 이게 사랑인 거라고요. 네 오빠 남자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싫어요? 왜요? 왜요? 재고 비교 재고 비교하고 그냥 이것저것 싹 다 그냥 재보고 할 거예요? 외모 수준도 보고 키도 보고 집안도 보고
집안의 재력도 보고 엄마가 뭐 있는지 아빠가 뭐 있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의 과거는 어땠는지 이 사람이 어디 대학을 나왔는지 이 사람의 스펙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떤 정도인지 이 사람이 타는 차는 무엇인지 이런 것도 다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요? 집안 말고 집안 볼 건데. 이런 비행신. 아? 오빠처럼 돼지만 아니면 돼요? 고맙습니다. 저를 걸러주셔서. 저도 당신같이 면상이 여드름 얼굴 농사짓는 개 씨발년이랑 사귀기 싫어요. 당신은 수염 났잖아요. 당신은 스포츠머리 했잖아요. 네? 당신은 귀에서 털 났잖아요. 예? 당신 말총머리 했잖아요. 당신 꾸밀 줄 모르잖아요. 당신 손톱 갈라졌잖아요. 당신 큐티클 엄청 넘쳐나잖아요. 당신 손등에 털 났잖아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손가락 사이 여기에 손 여기에 털 났잖아요. 맞잖아요. 저 욕하잖아요. 네가 말총머리에 꾸밀 줄 모르는데. Far away. I want to... 꽃땅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싸우지 맙시다. 죄송해요. 그냥 코트 오빠 사랑해요. 죄송해요. 솔직히 이 장면은 당신은 살 적힌 곳에서 벗어나잖아. 닥쳐 씨발로마. 죽고 싶지 않으면. 꽃땅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 진정하세요. 키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멋있지 않아요? 이런 여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걸까요? 진짜 멋있다. 진짜 낭만적이다, 이 여자.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이 남자분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완예슬이나 응? 뭐 어? 지은 리은의 교통비 한효주나 교통비 줄이려고.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죠. 교통비 줄이려고 한다뇨. 아이 정말. 너무 멋있다 이 여자. 일본은 택시는 비싸고 버스 남친이 적당하지. 멋있다 진짜 멋있다. 나도 저런 남자가 될 수 있을까? 여자 만나고 싶으면 살부터 빼라고요? 싫어. 여자보다 음식이 더 좋아. 여기서 명언 한마디 할게요. 나 윤태우는 여자보다 수박이 더 좋아. 그저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시원한 수박 큐브 먹는 것이 그저 최고야. 이게 섹스지. 맞죠? 오 진짜 멋있다 근데 이 여배우는. Far away. I want to... 미드가 수박만한 여자요?
미드가 수박만한 여자. 미드가 수박만한 여자는 과일로 자기 빅파이를 달고 다닐 것 같은데요? 당장 수박한테 사과. 가슴이 너무 크면은 그게 너무 이게 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살이 터요. 그래가지고 윗가슴 쪽에 이렇게 살탄 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엄청 퍼진대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모양이 이쁘지 않대요. 넘어가시죠. 그래서 당신도 비파이 달고 있는 거야? 아니요. 고령청 물 많고 맛있어 보이네. 저는 해바라기 씨요.